오늘은 오이무침을 한번 해볼게요. 오이 껍질은 우에는 이리 다 벗겨줘야 됩니다. 그리고 밑에서는 이렇게 다안 벗기고 대충 요리 벗기도 됩니다. 오이를 너무 얇게 썰이도 간이 되면은 쫙 얇아가지고 맛이 좀 덜하거든요. 그러니까 조금 요리 굵게 썰어주는 게 좋습니다. 마지막으로 양념 마지막입니다. 매실 액기스 한 스푼입니다. 이렇게 하면 물도 많이 안 나고 아삭아삭한 게 맛있어요. 오이는 해놓고 나면 금방 안 먹으면 물이 나거든. 이렇게 하면 물이 좀덜 납니다. 다 됐습니다. 완성입니다.